자, 두 번째 실수한 겁니다. 이게 뭐 참, 이 실수한 것이 자랑도 아닌데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좀. 경기도 삼척시 원덕읍 여기인데, 여기가 이 원덕에 이때가 이 원자력 발전소를 만든다고 해서 원덕에 이게 한참 뜨고 있을 때고, 이 저기 뭐야, 도시 계획도 하고 할 때, 삼척에 그때예요, 여기 보면. 그때인데 경매가 나온 것이 보면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도로변이 옆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제가 제껴놓고 기호 1번하고 2번하고 두 개를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지분 매각인데. 근데 여기 뭐야, 이거는 건물이 있고 이건 건물이 없어요. 근데 뭐 그래도 상관이 없다고 하고 제가 두개다 추천을 했습니다. 두개다 추천을 했는데 이건 우리 서울의 분이 낙찰을 받았는데 보면 1번은 떨어지고, 한 50만 원, 몇만 원 차이로 어땠나? 떨어졌고, 이거는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도 뭐, 지분으로 돼 있고 여기가 괜찮은지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낙찰을 받아가지고 갔더니, 이거, 저거는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의는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아쉬울 게 없잖아요, 일단은. 건물이 있는데 다 팔아서 나눠 갖자 그러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쉬운데, 건물이 없는 거니까 시간이 끌어도 저거는 아쉬운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할수 없이 협상을 하려고 해도 잘 나서지 않다 보니까 다 팔아서 매각으로 얻는다? 분할을 하자. 이렇게 소송을 냈습니다. 여기 보면은 등기부 사항에 보면은 이게 얼마나 복잡했던 땅인지 자, 보십시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0억. 100억분의 매수로 된다 나눠줬다는 얘기, 지분으로 나눠줬다는 얘기는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여러 명이 걸쳐졌고 복잡하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주민등록번호 없는 거 있죠? 이 없는 것은 이게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건 지분을 누가 갖고 있냐면 삼척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거예요. 다 팔아서 매각으로 나눠 갖자 하니까 판사님이 뭐가 왔냐면은 저 판사님은 저 공인자 지분을 다 보셨나 봐. 다 더해보니까 소유, 다시 말하면 공인자 지분하고 분모하고 분자 다 합친 것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판사님이 다 팔아갔어도 나눠갔다는 소리는 일단 둘째 쳐놓고 왜 소유가 1이 넘는지 그걸 어떻게 해명하라 이런 얘기야. 나도 저거 입찰에 들어갈 때그 지분을 다 더해봤어 안 더해봤어?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믿은 것이지. 그걸 더 해보지 않았는데, 또 판사님도 그렇게 다더 해봤나 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한다? 소명하라, 이거야. 아우, 저기, 뭐, 유정수 본부사한테 연락이 왔어. 아, 교수님, 이 판사님한테서 보정명령이 왔는데, 지분이 1이 넘는다고요? 1이 넘는 이유로 된다? 보정하시라는데 내가 여태까지 경매를 지분으로 낙찰을 받아서, 지분이 1이 넘는다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야, 그래서 내가 보험사하고, 야, 이걸 어떻게 처리했냐고 했더니, 유정수 보험사가 제가 한번 답변서를 써오겠습니다. 했는데 유정수 보험사가 답변서를 잘 썼어요, 보면은. 판결 절차와 집행 절차는 별게 아니냐. 일단 다 팔아서 나눠 갔다고 하면서 판결은 내려주고, 다 팔아서 나눠 가질 때에 지분은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어떤다? 다 팔아서 나눠 달라는 것은 그대로 어떤다?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판사님도 그렇다 그러고, 저 나머지 지분권자들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십시다. 해가지고 어떤다? 다 팔아서 나눠 가지라고 판결문이 났습니다.
이 부분 화해 경제 골조에서 다 팔아서 나눠 가지라고 그다 판결이 났거든요. 났더니 그 중에 삼척시에 있는 고문 변호사가 화해 공고 결제는 이의 신청을 낸 겁니다. 이의 신청을 낸 게 뭐냐면은 1이 넘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눠 가지자고 한 것은 그런 잘못된 거다. 두 번째 나와서 하는 얘기만 우리 삼척시에서 도시계획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 지분권자하고 협상을 해서 그 땅을 삼척에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건 어떤다?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하는 것은 해주시고 우리한테 시간을 주면은 협상을 하겠으니까 지금 재판 남자를 한 3개월로 뒤로 밀어가지고 하면 그 안에 협상을 해서 그 지분권자를 지분권자한테 우리 삼척시에서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지에서 판사님도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테니까 그러면 몇 월 며칠 날로 그 판결 날짜를 재판 날짜를 늘릴 테니까 그 안에 조정을 해서 서로 협상을 해서 끝을 냅시다. 그럽시다. 이거 나오면 재판지에서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삼척시에서 산다니까 우리가 산 가격이 얼마니까 얼마만 더 붙여서 있으면 그냥 팔고 빠져나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쪽 변호사는 전혀 협상을 해서 우리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판사님 앞에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연락도 안 오고 살 마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다시 또 갔거든요. 또 갔더니 우리가 바빠갖고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협상을 할 테니까 한 2개월만 더 달래. 글쎄 이번엔 진짜 그거 하려는 거 보다. 왔어. 2개월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어. 그러니까 재판을 해놓고 시간만 지금 어떤다? 한 7, 8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2개월이 또 지나가지고 이제 재판 날짜가 잡혀서 또 갔어요. 갔더니 이번에는 판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번에 그 인사이동이 있어서 이번에 제가 새로 온 판사 누구누구인데 아직 사건이 여러 개가 돼갖고 이걸 내가 정확하게 여러 사건을 파악을 못했으니까 한 2개월만 더 기다린다. 이게 짜고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재판이 진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수강생도 이제 서울 사람인데 거기까지 계속 가다 보니까 안 된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삼척시 변호사 작전은 산 사람이 서울 사람이고 할 때마다 내려와야 되고 시간을 잔뜩 끌고 나면은 네가 아쉬워서라도 거꾸로 우리 산값에라도 든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거꾸로 든다? 기다리고 있으면서 재판 진행을 안 시키고 든다? 계속 든다? 변경 연기 또 정말 가면 조정 날짜를 더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냐 2년 이상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내가 이제 우리 낙찰 받은 수강생이 아니 교수님 이제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제 했는데 이게 낙찰을 언제 받았죠? 16년 8월이죠. 지금 몇 년이죠? 그 몇 년 됐죠? 지금 3년 됐죠? 한 달 전쯤에 저한테 이 낙찰받은 수강생이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드디어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양도소득세가 나오니까 제가 그 교수님한테 낸 수강료 그거 든다? 그 비용을 어떤다? 좀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어떤다? 그 받은 거 끊어줘라. 끊어줘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 미안해갖고 어떻게 끝났고 얼마 받았는데 물어보지도 못하겠더라고. 결국 저거 낙찰 받은 지 3년 만에 끝났는데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좀 나오기 때문에
그 등록금 낸 거로 어떻게 한다 좀 세금계산서 끊어주십시오 하는 거 보니까 남기는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남았다고 하더라도 3년이나 돈을 묶겠다는 것은 이것은 별로 잘 된 건 아니고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변호사들이 끼었을 때는 재판에서 질 확률이 높다 그러면은 그 변호사들이 재판에 가지 않고 시간 끄는 걸로 변경, 연기, 다시 가서 합의를 할 테니까 된다? 시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2, 3년 정도는 금방 지나갈 수 있는,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유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끼어 있을 때는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 이게 그 사건입니다. 자, 이번엔 경상북도 영주시 대신면 지동리. 이것도 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땅이 있는데 이 여섯 개의 땅에 한 필지는 집이 지어져 있고 나머지 다섯 개의 필지에는 농사를 짓는 땅인데 그 3분의 1이 지분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딱 가서 보니까 여기 보시니까 이 집하고 이 집하고 두 개가 이 땅 안에 있는 겁니다. 보면 이것이 있고 이 집이 있죠. 두 개가. 이 집이 있고 이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현장 가서 보자마자 이 집이 있잖아요. 건물 철거해라. 지려 내놔라. 이건 제가 보기에는 어떻나? 법정지상권이 있겠죠. 이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골에서 이 건물 100년 이상 갖고 보존해야 될 건데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이거를 100년 동안 지려내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현장 가서 보자마자 아 이거는 지분으로 낙찰을 받아갖고 팔아서 나눠갖자 지려내놔라 철거해라 그러면 협상할 수밖에 없다. 이러고 더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와서 바로 추천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누가 이건 또 누가 산다? 우리 부산에 있는 분이 낙찰을 받았어요. 가서 봤더니 협상이 잘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건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협상이 잘 안 되면 건물 철거해라. 그 다음에 지료를 내놔라. 그 다음에 다 팔아서 나눠 갖자. 소송을 집어넣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송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대로. 제가 유정수 본부사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유정수 본부사한테다가 소장을 만들어 나한테 메일로 보내달라 그래갖고 제가 한번 다 검토해보고 내가 만든가 싶어갖고 그대로 했습니다. 소장을 넣으면은 웬만하면은 협상을 할 줄 알았어요. 저렇게 건물도 옛날 건물이 있으니까. 답변이 왔는데 개인이 답변한 것이 아니라 법률구조공단에서 답변이 왔어요. 나중에 가서 봤더니 거기에 그 살고 계시는 분이 조금 그 장애가 있는 분이 돼갖고 그 다음에 시골에서 좀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이런 소송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부탁을 해라 했더니 그 집이 이제 가난하고 저기 장애자가 있는 관계로 법률구조공단에서 나눠서 대신해서 변호를 해주는 거야. 이제 법률구조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답변이 제일 먼저 온 답변이 뭐냐면은 이 건물은 송월 땅이라고 하는 건물인데 이 송월 땅 건물은 자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사용하고 있지도 않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여기는 어떤다? 비어있다 이거야. 근데 왜 날 보고 그걸 철거하라 그러고 왜 그걸 날 보고 어떤다? 지료를 내놓으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이것이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줄 알았지. 자기 마당에 있으니까 쓰고 있는 건 줄 알았지. 저렇게 비어있는 건물로 저렇게 있는 건 생각을 못한 거죠. 보니까.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법률구조공단의 얘기는 뭐냐면은 저것은 땅을
어떤 사람 건데 건물 주인한테 건물은 샀답니다. 사놓고 땅 주인한테 가는 그 땅 주인이 거기 근처에 산소가 있어서 그 산소를 돌봐주는 조건으로 그 땅에 있는 집을 자기가 사서 이때 쓰고 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차지권이 있다. 두 번째 법정지상권도 있다. 그러니까 철거하라 소리는 어떻게 한다? 하지 말아라. 공유자는 공유를 전부를 지분을 빌려 사용할 수 있으며 공유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되는 바. 우리는 3분의 1만 샀지 않습니까? 나머지 3분의 2는 그 자기네 그 왜 산소를 돌봐주는 사람한테다가 받고 있으니까 3분의 1만 낙찰받은 네가 뭐 우리가 쓰고 있는 거를 사용 권한은 자기네가 있으니까 너희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본문. 그리고 답변을 했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다 보면 피고 전후는 이 사건 주택에 위치한 지상 토지에 관한 원고 지분 매수를 원만한 해결 위해 조정 의사가 있는 점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정을 하겠다 이랬습니다. 협상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법률 구전의 공단에서 온 답변서를 가지고 지료 상담 부탁 이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다음에 사용 대차를 들어간 건물에 뭐 없다 주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에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철거의 의무를 면하게 되는데 건물 소유의 정당한 권한으로 법정지상권 임대차 사용대차를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당한 권한에 의한 건물을 소유한 경우 철거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있다. 그러니까 거기다 재답변을 반박을 했습니다. 보면 그 다음에 사용대차 임대차 보면 사용대차인 경우에는 차지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대차인 경우에 차지권이 없고 만약에 경우에 임대차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3분의 2의 주장에서 임대차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 소송 답변서를 내면서 임대차를 어떡한다? 해지하는 걸로 어떡한다? 통보하겠다. 이렇게 마지막 통보를 답변서를 내고 나니까 이 변물구조공단에서도 그쪽에다 얘기하기를 이거 끝까지 가지 말고 조정을 좀 하십시오 하다 보니까 조정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다섯 필지지 않습니까? 다섯 필지에 집이 한 채는 집이 있고 나머지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있는 한 필지는 조정을 할 테니까 한 필지는 어떡하냐? 그 3분의 1 얼마에 팔겠느냐? 가격을 얘기해라.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총 6필지인데 5필지인데 그중에 한 필지를 집이 있는 것만 사나 집이 없는 밭으로 쓰고 있는 거를 다 사나 가격은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집이 있는 걸 하나만 사든지 집이 있는 거 다 사든지는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할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그쪽에서 조정을 하는데 가갖고 1,400을 주문하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오니까 우리는 지금 800만 원 낙찰 받았죠. 그리고 더 이상 제가 보기에는 이 그분들한테다가 더 이상 쥐어짜도 나올 것이 없다. 그리고 이건 필요가 없다 생각하니까 속으로 사실은 1,400만 원만 준다고 하는 것도 아이고 다행이다. 그것도 안 준다 했으면 사실 어떻게 할 뻔나 했나. 1,400만 원 준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오케이 더 이상 어떻게 한다? 아, 잠깐 끝내십시다 했더니 1,400만 원으로 해서 조정해서 합의를 하고 일시불로 바꿔 든다. 그 지난 사건입니다. 나머지 땅은 그냥 남은 거예요. 다 줬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쪽에서는 집이 있는 것만 하나만 사겠다 그러길래 하나만 팔겠다고 하지 않고 집이 있는 한 필지나
다섯 필지 다 나. 가격은 똑같다. 그러니까 다 하든지 하든지는 마음대로 하고 그 저기 뭐야 한 필지 사는 가격은 된다 1,400이다. 그러나 한 필지만 하나 다섯 필지 다 하나 된다 가격은 똑같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얘기를. 거기서 한 필지만 팔면 안 팝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한 필지나 다섯 필지나 가격은 어떤다? 똑같습니다. 자, 10분만 쉬었다 싶다.